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펜우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보면 맨시티는 포든과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맨디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명단에서 특징은 페란토레스가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제주스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었고 스털링이 빠진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그릴리시가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데브라이너가 빠진 자리에 출전하고 칸셀러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되었다는 것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수비라인에 벤화이트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고 마갈량이스와 페페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벤화이트와 마갈량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아스날은 평소처럼 4-2-3-1 전형을 사용하지 않고 5-4-1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때 콜라시나치와 홀딩, 체인버스가 중앙 수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중원에서는 웨데가르드가 선발로 나오면서 스미스로우가 왼쪽 측면으로 밀려났고 스미스로우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사카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린 아스날의 의도는 맨시티의 공격에 대응해서 수비라인을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맨시티가 수비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역습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스날이 준비해왔던 수비적인 전략은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밀집하면서 중원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었는데요. 페란토레스를 비롯해서 공격지역에 있는 맨시티 선수들이 제공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측면을 허용하더라도 아스날은 중앙에 밀집하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공중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끊어냈을 때는 오버메양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쪽에는 티어니, 오른쪽에서는 사카가 좌우 측면을 공략하는 형태였는데요.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아스날이 앞선에서부터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메안과 사카가 디아스와 라포르트를 압박하고 중원에서는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스미스로우와 웨데가르드, 자카 이 3명의 선수가 맨시티의 미드필더들을 압박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들이 높게 올라와서 맨시티의 풀백들을 마크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아스날이 전방에서 맨시티를 압박할 때 최전방에는 오바메안과 사카가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그 뒤에서 스미스로우와 웨데가르드가 중원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한 형태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는 에데르송이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날의 압박에 막혀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지 못하고 패스 미스를 범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여기서 맨시티는 워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스날의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커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선수 숫자를 늘려줬고 이 과정에서 아스날의 압박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맨시티에게 패스 선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워커가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큰 도움을 주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워커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페란토레스나 제주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나갔는데요. 홀딩이나 콜라시나치가 두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도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페란토레스나 제주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수비라인을 빠르게 내린 상태에서 스미스로우와 사카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중원에서 4명의 선수가 최대한 간격을 촘촘하게 형성하면서 맨시티가 중앙을 거쳐가기 힘들도록 만드는 수비 전형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처럼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중원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중앙에 좁게 밀집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수비 전형을 만들었을 때는 아스날의 수비 전형을 무너뜨리는 맨시티의 공격 작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도 워커의 움직임이 중요했는데요. 공격을 진행할 때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드리와 함께 중원 라인을 형성하고 로드리와 워커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긴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는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드리와 함께 중원에 위치하고 두 선수 덕분에 긴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칸셀로는 워커처럼 로드리를 도와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릴리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측면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워커는 중앙으로 들어오지만 칸셀로는 측면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순간적으로 중앙에 그릴리시, 긴도안, 베르나르도 실바가 배치되고 수비라인 안에 있는 3명의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켜볼 만한 부분은 제주스의 플레이였습니다. 제주스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에 배치되었을 때 문제는 왼발을 잘 쓰는 두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가 밀집하게 되고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른발을 쓰는 제주스는 터치라인을 타고 달려가면서 수비를 확실하게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바로 뒤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경기 장면을 봐도 제주스가 수비수를 끌고 측면으로 움직일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는 긴도안의 침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긴도안은 아스날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시즌 긴도안이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공간을 찾아 침투하는 플레이가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 장면에서도 긴도안이 순간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맨시티의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스날이 실망스러운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 계속해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올라오는 크로스를 체인버스가 끊어내는데 실패하면서 긴도안이 득점을 기록했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소아레즈가 볼을 걷어내지 못하고 흘리면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는 자카가 과격한 태클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경기 흐름이 맨시티에게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아스날이 선수가 한 명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은 허술하게 이루어졌고, 맨시티가 아스날의 압박을 순식간에 풀어내면서 아스날의 수비에 공간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맨시티가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전반전에만 스코어 차이가 3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아스날은 선수도 한 명 부족했기 때문에 후반전은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카 대신 엘레니를 투입하면서 5-4-1의 전형으로 수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 스털링을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더욱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스날이 수비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계속해서 맨시티의 공격수들을 놓치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비라인을 유지하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갈 때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수비 숫자는 많지만 수비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후반전에도 아스날은 두 골을 헌납하면서 맨시티가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했고 3경기 동안 9개의 실점과 무득점으로 리그 최하위로 내려갔는데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수비를 단단하게 만든 이후에 역습을 가져간다는 경기 플랜 자체는 괜찮았지만 어설픈 전방 압박과 허술한 수비 조직력으로 맨시티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스코어뿐만 아니라 슈팅 숫자는 25-1, 점유율은 81-19%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였지만 아스날의 경기력은 너무나 무기력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르테타에게 남은 기회가 몇 차례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